뭐지? 그 북으로 쓰러진 북한 그거 보니까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 그것도 악플이 달려요. 나보고 북한 가래. 근데 보니까 나보고 개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파 같아. 우파들이 북한 간판 파래가지고 많이 헤쳐먹잖아. 그지 않아요? 좌파들은 이제 이게 북한 가난하다고 돈 퍼다주고, 우파들은 그러면은 간판 파래하면은 뭐 굶어 죽으라는 건가? 뭐야?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냐면, 아, 요렇게는 안 나오구나. 위화도 주변이래요. 여기가 신해주에 있는데, 신해주. 그럼 신해주는 중국하고 가까워서 또 이렇게 포장 그렇게 잘해놨다고 하겠네. 여기 봐. 왜, 여기는 이게 공장일까요? 뭐, 요런 게 많아요. 이게 비닐하우스인가? 비닐하우스 그냥 큰데? 이게 공장일까요?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집이 있어요. 강이 이렇게 있고 이거 뭔 강인가? 아, 압록강이네. 응? 가만 있어봐. 야! 아, 압록강이 두 개예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압록강이야. 요것도 압록강이야. 그러니까 이제 북한하고 중국하고 경계가 압록강인 줄이라고 알았는데 지금 압록강이 두 개야. 그러니까 요쪽으로 지금 경계 같은데 이 안쪽도 압록강이야. 왜 이렇게 해놨을까? 강 이름을 왜 이렇게? 어머, 우주에도 비행장 있네. 얼, 그 북한에 비행장이 몇개 있어요? 지금 평양에 있고 원산에 있고 우주에 있어. 우주에도 비행장이 있고. 우주 통곤경은 뭐야? 집이 이게 그 뭐가 있나요? 어느 지역은 지붕을 밝은 색으로 했고 어느 지붕은 어둡고 그렇게 해놨네. 여기 뭐 겨울에 찍은 것처럼 화해 왜? 이거 눈인 것 같은데? 여기는 겨울이었을까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아이 꽉 하면 이 핀이 생겨가지고 돌아버리네. 가만있어. 이게 뭘 갖다 붙였나? 이게 뭐 하얀 게 생겨. 여기서부터 뭐가 좀 하얗게 있네. 사진을 갖다 붙였나? 뭐지, 이거? 아, 요것도 뭐가 붙인 것 같고, 요것도 붙인 것 같으네. 뭐야, 지금 이게. 금광사. 와. 절도 좋네. 절도 좋아. 이거는 뭔 건물이야? 큰 건물, 이거 공장 건물 같은데? 그, 내가, 그 뭐지? 환단고기는 소설이다. 그거 할 때도 좀 악플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국으로선 북한 잘 산다고 하니까 지금 악플이 막 달리고 있어. 이게 최고야. 내가 받은 악플 중에 최고로 많이 받았어. 또 달랬더니 이 집에 아니 고층 건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단층 건물이 많은 나라가 잘 사는 나라 아닌가? 그럼 미국 단층 건물 많잖아. 주택가 단층 많은데 그럼 미국 못 살아? 고층 건물이 없다고 못 산대요. 누가 그 댓글을 달았더라고 그렇게? 그렇게 그 저기가 그 없냐고? 왜 고층 건물이 없냐? 고층 건물이 많다는 게 내가 볼때못 산다는 얘기예요. 한 데다가 몰아넣었다는 거잖아. 미국이 그 주택단지가 다 단층이고, 그 집이 뚝, 그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이렇게 생겼잖아. 미국은 이제 중심지나 아파트가 있지. 없잖아. 요렇게 생겼잖아, 요렇게. 이거 딱 미국하고 똑같네. 요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도로를 경계로 앞뒤로 이렇게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응? 요렇게. 응?
이렇게 만들었잖아, 이렇게. 그럼 미국 못 살아? 미국 못 사냐? 이거 미국 못 사냐고. 그 미국 집하고 똑같아, 북한이 지금. 응? 단독주택에 평화롭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아파트 다가구에 살아가지고 맨날 냄새에 소음에 시달리고 쌈박질 하는 게 잘 사는 거냐? 대한민국 주거 환경은 수용소라고. 이건 집이 아니야, 이 멍청한 것들아. 어? 이렇게 나무 많고, 어? 이렇게 집이 그렇게 어느 정도 그 개인 프라이버시 지킬 수 있게 이렇게 만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정의지. 우리나라는 사생활 침해 사회지는 집 자체가 사생활이 없잖아. 어? 벽 하나 사이고 사는 게 무슨 저기서 벽이 사생활을 보호해줘? 소리 다 들리는데? 이 멍청한 것들아.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집이라고 할 수 있어. 사생활 보호되고. 어? 이 멍청한 것들아. 어? 우리나라 이게 집이냐고, 이 멍청한 것들아. 이거 봐봐. 요렇게. 어? 그리고 나무 많고. 그러니까 시원하지. 나무가 있어야 되지. 산소를, 어?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공급해줘서 공기가 그 청량해지지. 멍청한 것들아. 나무는 다 베고 인공주지 뭐 그늘 막 쳐 만들고 그러면 숨 막혀 죽어. 이 똘대가리들아. 응? 요런 거 해야지 주택단지라고 할 수 있지. 요렇게 해야지. 그 미국이 뭐 사냐고. 이거 봐봐. 블록 나눠갖고 양쪽으로 해서 길 있고 한 블록에 한 박스에 양쪽 집이 두 줄 들어갔잖아. 가운데 나무 심고. 응? 그리고 밖에는 그 저기 하고 차 빼서 나갈 수 있게. 응? 다 이렇게 했잖아. 우리 공원도 있고. 응? 이게 사람 사는 집이지? 이 대한민국이 사람 집이야? 어? 다가구에 아파트가 사람 사는 집이냐고? 이 멍청한 것들아. 이 저주받은 것들아. 사실을 알려준거 화내? 뭐 우파들아, 좌파는 사실을 말하면 화난다며. 좌파도 사실을 말하면 화내잖아. 어, 내가 이승만 그 한성 감옥 사진 아니라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어, 정강훈이 집회에서. 니들 똑같아. 좌파들이나 똑같은 한패야. 한 놈은 그 북한은 이제 그 못 산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잖아. 북한을 못 산다고 군부를 지피는 게 우파. 그 군부를 이어받아서 돈을 갖다 주는 게 좌파. 아니, 좌파. 근데 그게 사실인지 몰라. 그러면 그 돈이 진짜 북한으로 가는지 아니면은 이거를 저기 해서 지들이 착복하는지 그건 몰라요. 이게 정말, 그럼 탈북자들 진짜 탈북자일까? 난 그것도 의심이 되더라고. 북한 말은 얼마든지 연습해서 쓸 수 있어. 배우들 잘하잖아. 북한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탈북자들 진짜 북한에서 왔어? 요렇게 지금 딱딱 네모로 도로 해가지고 요렇게 그 했잖아요. 그 순천, 그 철도 뭐 저기 관사라는 거, 그것도 이렇게 만든 거잖아. 요런 식으로. 응? 두 줄로 해가지고 그 가운데 길 만들고. 이게 정상적인 집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머리라는 걸 왜 달고 살아? 응? 사기치고 사기 발각나니까 응? 꼬리 내리기는 그냥 더 길길이 뛰는 이 악마들아. 니들 기준은 미국이 제일 못 살아. 미국은 고층 건물이 없잖아. 다 요런 식으로 건물이잖아. 요런 식. 응? 그 중심가 뭐 그 뉴욕이나 이렇게 그 상가 만들 그런 데나 막 고층 아파트지. 그게 사람 사냐? 그건 사무실이잖아. 사무실. 고층 빌딩. 그 한번 뉴욕 한번 가볼까? 뉴욕이 어디 있어? 멍청한 것들이. 뉴욕이 어디 있어?
검색을 해야 돼. 아, 여기 있었구나. 뉴욕. 뉴욕도 거의 섬이네. 뉴욕도 섬이네. 이거 북한하고 똑같잖아. 응? 북한하고 똑같아. 너 북한도 미국이 만들었어. 소련이 만들 사르는 아무 관계가 없어. 아니, 정전협정할 때 스탈린이 죽고 나서 이제 정전협정에 소련이 허락해줘서 정전협정을 했는데 왜 소련은 안 보이냐고. 이거 북한하고 똑같잖아. 응? 여기는 더 잘 보이네, 북한보다. 응? 이 북한하고 똑같잖아. 그 아까 그 시골보다는 이게 집이 더 조금 따닥따닥해도 그래도 꼭 떨어져 있잖아. 응? 뉴욕이 이렇게 집 짓고 살아. 응? 요렇게. 요거는 좀 이제 큰 거니까 빌라인가? 요건 빌라 같고 양쪽으로 요렇게 빌라 줘서 이렇게. 이거 봐봐요. 북한하고 뭐가 다르냐고. 똑같지? 응? 내가 북한도 미국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그 얘기야. 응? 대한민국, 북한, 미국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냥 딱 그러면 북한에 있던 사람들 다 남쪽으로 저기 그 이주시키고 거기에다가 지들 그 뜻맞는 사람들께 새로운 도시를 만든 거 아닌가 난 그 생각이 들어.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폐쇄시켜, 그, 이제, 우리한테는 폐쇄시키고, 저기, 응? 선동질 하고. 뭐 하려고 그 북한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거 봐봐. 요거는 뭘까? 이거는 뭘까요? 미국 주변이라는데, 뭐 말이 없네. 요건 뭘까요? 요건 뭐야? 이게 집인가? 아, 중학교. 중학교. 아, 이게 태양광 그건가? 중학교 건물 옥상에다가 태양광으로 설치한 것 같아. 여기 운동장. 요거 동그랗게. 요거. 딱 우리나라 그, 저기 대학교 요렇게 했잖아, 운동장. 지금 그 송도 무슨 대학교하고 옛날에 그 고려대학교. 근데 그게 고려대학교인지 모르겠어. 내가 옛날 고려대학교 사진을 요청했는데 이것들이 아직 껑거무건 소식이야. 미국하고 북한하고 다르지 않잖아. 어? 대한민국만 개판이야. 그러면서 뭐 잘 산다고 개구라를 치고 앉아있어. 요것도 이제 서양에서 저기 그 뭐야 저기 저기를 했는데 서울이 저렇게 생겼어. 허접하게. 이거 뭐지? 이거 뭘까요? 뭐야 이거 어디야? 신릉중학교? 기흥? 근데 이게 뭐지? 북알동 용인 기 용인 기흥 시티 도시 천단 산업 단지. 근데 아 골프장. 와 골프장이 어마어마하네. 무슨 여기 벌레 같아 이렇게 보니까. 여기 봐 나무 하나 뭐야 나무 하나. 응? 나무 하나. 우리 시골도 그 울타리가 나무고 나무가 엄청 많았는데 여기도 골프장이네. 골프장이 이렇게 많아. 나무 하나 없어요. 다 나무 비고 저기 뭐지? 그 시멘트 바르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어머 여기도 골프장이. 왜 우리는 골프장만 많네? 골프장은 우리나라에만 지었어? 그저 북한은 골프장 없나? 아 근데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네. 북진천. 진천이라네, 진천. 북진천이래. 북한보다 집이 많긴 많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 70%가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70%가 산이라고 그랬잖아. 지금 60%래. 10%가 사라졌어. 옛날에 70% 할 때는 많은 것 같았는데 60% 하니까 별로 없어. 아니 50% 되는 건 금방이에요. 이거 마을 집 봐봐. 이게 중구난방이잖아. 이거는 그냥 그 이 집에서 살다가 이제 그 장성에서 분가해갖고 옆에다 집 짓고 옆에다 집 짓고 이렇게다 이렇게 중구난방 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렇게 생겼잖아. 중구난방이잖아. 우리나라는 선명하게는 안 보여. 어쨌든 이렇게 됐잖아. 시골이. 응? 서울이나 저기지. 저기지. 안 보여. 함경북도. 어쨌든 이건 네이버 지도니까 안 보여. 어쨌든 그리고 아우지 탄강 없었잖아. 아우지 탄강이 거기 논이잖아. 시커먼 논. 내가 볼 땐 굉장히 기름진 것 같아. 야. 아니. 요게 꼭 북한 경계하고 같지 않아요? 요렇게? 요렇게. 이게 북한하고 같지 않나? 여기가 지금 북한하고, 북한 지도하고 같지 않아요? 여기. 요거. 같지 않아, 요거. 여기 북한이잖아. 여기 지금 지도 경계하고, 미국, 여기 미국인가? 아니, 아프리카인데? 어, 여기하고 지금 같잖아. 맞게 이제 국경선을 만든 것 같은데? 아이, 또. 이거 봐봐. 이거하고 지금 북한 경계하고 미국, 여기는 이제 캐나다고, 여기 미국이고, 요렇게 경계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제 미국에 거주하는 어떤 세력이 세계를 만들었어. 나라를 만들었어. 내가 볼 땐 다른 나라들 다 50년대에 만들었다고 봐야 돼요. 네덜란드 그것도 50년대 만들었어.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세력이 UN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감시를 하고 감시 겸 통제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국에서 뭔가 아니 그 UN에서 뭔가 단어를 제시하면 그걸 가지고 각 나라에서 실천을 해요. 그 뭐지? 내가 그 평화의 집인가? 평화의 집이었나? 아닌데. 아직도 생각이 안 나네. 빨간 게 아직. 적십자사가 사할린 동포 뭐 이렇게 돕기 한대요. 그래 내가 오늘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 사할린 동포 돕기. 아 평화를 품은 집이구나. 평화를 품은 집이 야. 4일 전 방문했네. 여기는 제노사이드라는 이 단어를 UN에서 그 처음 저기 그 뭐에 만들었대요. UN에서. 제노사이드 이 말이 뭐냐? 누가 이 단어를 만들어냈냐 그랬더니 유엔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유엔에서 하고 지들이 만든 날조된 역사니까 세계문화유산 지정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광객 몰아주고. 그거야. 제노선. 이게 여기가 처음에는 어린이 출판 도서관으로 시작했다가 여기 전쟁으로 가는 게 참 희한하지 않아요? 180도로 그 달라졌어. 어쨌든 그 이제 그만할게요. 아이. 고층 빌딩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란다. 끝.